과일이요. 아, 제가 과일을 평소에 좀 좋아해가지고 추석 선물 세트로도 많이 팔아서 한번 받고 싶습니다. 홍삼을 받고 싶어요. 그래서 퇴근하고 하면 너무 피곤한데 홍삼 하나 있으면 힘이 날 것 같아서. 또 현금 아니면 저희가 용돈이나 이런 게 한정돼 있으니까 약간 좀 비싼 옷이나 그런 걸 어른들 분들께서 선물을 해주시면 되게 잘 입지 않을까 해서. 네. 상품권이 좋은가? 저는 백화점 상품권 드릴 것 같아요. 용돈이야! 아, 다름이 아니라 현금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아무래도 현금이지 않을까 싶어요. 현금이요. 용돈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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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는 사람도 고민 안 하고 줄 수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원하는 거 필요한 거 그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. 부모님도 홍삼 사서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역시 저와 동일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현금이라고 생각해요. 아, 받았을 때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좀 더 실용적인 것 같고. 현금을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살 수, 아, 자기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정성은 좀 부족한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현금이 더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